안녕하세요. 앵커의 꿀팁 시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예. 오늘은요, 실적 시즌을 맞아서 증권사의 실적 전망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영웅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 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번호 1701을 쳐보시면요, 기업 케어, 기업 분석, 이트 정보 등등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컨센서스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를 여러분들이 수치화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코너는, 그리고 요 부분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증권사에서 리포트들이 나오잖아요.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수치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괴리율, 그리고 컨센서스 상하향 비율, 어닝 서프라이즈, 턴 어라운드, 이렇게 기업을 실적 전망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EPS 상하향 비율인데요.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증권가에서 지금 실적 전망을 상향하고 있는 기업이 쭉 나오게 됩니다. 상위권 1위부터 10위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모든 증권사들이 실적 전망을 상향하고 있는 기업이 100% 비율로 나오고 있거든요. 인탑스와 대한제강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탑스라는 종목명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또 기업 개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주가 추이나 외국인 보유 비중이나 상대 수익률도 한눈에 볼 수 있게 기업 분석으로 쭉 확인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살펴보시고요. 그러면 주가 흐름은 어땠는가 이것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 잘 이용하고 계시는 0600 지금 종합차트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인탑스가 2분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꾸준하게 올랐다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대한제강도 한번 볼까요? 역시 모든 증권사들의 실적 전망이 상향된 그런 종목이죠. 역시 2분기 내내 오른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이렇게 100% 확률로 오를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하시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증권사들의 실적 전망이 상향되면 상승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참고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화면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자, 0604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보여드렸던 차트인데요. 재무제표상으로, 그러니까 재무차트를 통해서 실적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SK하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00660 SK하이닉스 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들 전망치를 보시게 되면요, 분홍빛으로 나온 이 색이 바로 전망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1분기, 3분기, 지금 2020년 2분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현재 각 기업의 실적 전망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앵커의 꿀팁에서는요,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종목별로 실적 전망이 어떻게 나오는지, 또 이것을 어떻게 보면 되는지 1702 컨센서스를 통해서 살펴보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